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리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또 무료 텔레그램 채널 있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계속 뉴스와 종목 이렇게만 탁탁탁 기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좀 시장을 풀어서 왜 집중을 해야 되고 어느 섹터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 또 홈페이지 오시면 텔레그램 또 사진 있습니다. 뭐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뭐 내일은 뭐 이제 2022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리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질질질 올라가길래 올라가는구나 해서 밥 먹고 이렇게 있더니 질질질 빠지더라고요. 오늘 근데 재밌는 게 수급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이제 개인들의 외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이제 사실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날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도 이거를 걔네들은 뭐 더 잘 알겠지 뭐 사실 이게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걔네들은 오늘 이 종 유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얘네들이 받아준다는 느낌보다는 던져 난 좀 밑에 있을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종목들을 좀 가져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매도 호가 있고 매수 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의 뭐 한두 호가에 탁탁탁탁 받아주면서 그냥 받아주고 아니면 한 호가 더 내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미친놈들이 아주 그냥 아니 죄송합니다. 미친 거죠. 그냥 호가 비워놓고 그냥 여기다 그냥 걸어두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누가 확 던지면은 그냥 호가 두세 개는 그냥 무너지는. 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도 그냥 시원하게 걸렸다. 호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걸렸다가 반등, 확 밀었다가 반등을 주고. 그래서 뭐,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사실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 했다. 아, 완전히 그냥 호가 두세 개 비워놓은 다음에 더 밑에다가 던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좀 전략적인, 양아치 같은 그런 좀 전략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잠깐 있다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코로나 재확산에 도약한다. 춘천 바이오 산업 지속 성장.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맨날 이제 강원 쪽 하면 유바이오로직 춘천 얘기가 맨날 나오니까. 춘천 하면은 또 맨날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제가 그리고 뉴스들을 좀 이렇게 돌려보다가 좀 찝찝한 게 있어가지고, 뭐, 오미크론 백신 경쟁 지원이 필요하다. 12월 23일 기사인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진과 유바이오로직스는 추가 접종 방식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요즘에 이 얘기는 많이 안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 저번에 제넥신이었나요? 제넥신이란 기업이 부스터샷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래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유바이오로직스가 그냥 자체적으로 진짜 뭐 1차, 2차 이렇게 유코백을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얘네들이 갑자기 하다가 제넥신 마냥 부스터샷 쪽으로 돌려버리면 아 그건 좀 아쉬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디자인을 바꾼다라는 건 디자인을 바꾸는 건지 혹은 오미크론만 관련해가지고 추가 접종 방식으로 간다는 건지에 대한 이게 좀 불명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노바백스 관련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실제로 이제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뭐 음모론이지만 화이자 모더나가 지들이 돈 벌라고 노바백스를 좀 허가하는 거에도 굉장히 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했었다 돈을 벌 만큼 벌었는지 이제는 좀 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바백스가 이제 만약에 된다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 뭐 백신이 엄청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과거에 비해 그러니까 몇 달 전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뭔가 부족한 느낌보다는 아 제발 좀 맞아라 제발 좀 맞아라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노바백스가 어느 정도 좀 생산을 하고 혹은 뭐 조금 뭐 아량을 베풀어서 이 부스터샷 쪽 아니 대주 백신이 가능하게 되면은 유바이오로직스도 충분히 완전히 예전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비교하는 만에 완전히 그 뭐죠? 백신의 그 작용 원리가 다른 그런 백신이랑 그렇게 대조하는 것보다는 진짜 노바백스 백신이랑
대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또 결과를 검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오늘 흐름은 굉장히 아쉬웠다.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질질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나 외국인들 열심히 매수해주고 있고, 기타 법인은 오늘은 수량은 적습니다. 어쨌든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그냥 호가 다 비워놓고 그 니들 던져라. 어차피 니들 안 던지면 니들이 세금 내는 거냐. 약간 요런 굉장히 고약한 심보에, 보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똥잡주의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는 유가로서 약간 좀 그런 흐름을 보인 게 무슨 꽁꽁이인가 조금 아쉬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여기서 버티는 게 제일 낫죠.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뭐다, 최악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 추가 접종에 대한 뭐 집중하겠다, 뭐 대조 백신이 아직 뭐안 됐다라고 하면은 뒷목 잡는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좀 바래야 되는 거고, 뭐 오늘은 뭐 사실 좀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뭐 양시장 통틀어서 개인들 매도가 3조 이상 나왔는데,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뭐 좋다 안 좋다 논하는 것을 주구장창 떠드는 것보다 확실히 숫자가 보여주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은 사겠다, 개인들은 팔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 어디에 같이 편승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2021년 마지막 산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포트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허빙류 TV 함께 첫 단추부터 한번 잘 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문의, 여기 좀 채널 톡이라는 그 창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하늘색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장중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아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슈는 어떤 게 나왔고 관련주는 뭐가 있구나 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저도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